안녕하세요, 빅불의 찬우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고편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아 근데 이거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저희 빅불팀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물건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일명 와칸다 실드라는 새로운 방패를 받습니다. 네, 바로 이 방패인데요. 이 방패는 이렇게 펼쳐질 뿐더러 방어도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변에서 강한 재료를 찾아가지고 이 캡틴 아메리카의 와칸다 실드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물론 모양만 와칸다 실드인 게 아니라 공학을 이용해서 실제로 펼쳐지게 만들 거예요. 네, 오늘 와칸다 실드를 함께 만들어 볼 메이커분은 저희 나무님이십니다. 와칸다 실드가 비브라늄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나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강한 물질인 철로 방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만들기 전에 장치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나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방패가 펼쳐지는 그런 구조예요. 이제 디테일을 좀 더 살린 다음에 철을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다가에 철판 자르러 가요, 철판. 저희가 MDF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는데요. 나무님께서 이번엔 철판을 가공해 오셨습니다. 그냥 뭘로 붙여야 되지? 접착제로 할게. 손잡아 금방 끼워질 것 같은데. 용접이요, 용접. 용접하기엔 시간이. 네, 제 생각에는 VHB 테이프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또. 아. 왜냐면 어차피 건물 외벽에도 막 VHB 테이프 붙여도 그만큼 세기 때문에. 영상 보면 리벳보다 단단하던데, 리벳 이음보다. 와, 이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쇠가 있는데요? 우와. 우와. 세네요. 이 쇠판을 붙이는 방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건 바로 VHB 테이프입니다. 반듯하게 잘 잘렸어요. 여기다가 공기를 밀어주면, 여기에 공기 넣어주면. 네, 캡틴 아메리카 와칸다 실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이게 거의 그냥 아령으로 써도 될 정도로 엄청난 무게인데요. 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영화 속의 그 디자인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었던 나무 방패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튼튼합니다. 와, 블랙과 실버의 조합이 아주 아름답게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밴드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CO2 카트리지인데요. 이 방패 안에 있는 공압 실린더를 팽창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와! 이렇게 카트리지 누르면 방패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버튼, 여기 있는 다른 버튼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와! 이렇게 방패가 다시 들어갑니다. 너무 멋진데요? 그럼 뭐 하나 던져주시면 펼치면서 막는 거 해볼까요? 자, 목근형 속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목근형 속으로요? 네. 3에 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타이밍이 바뀌지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 템포 되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3, 2, 1! 오, 많이 꽂혔어요. 우와. 우승을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1번, 1번 타자. 주황색. 아, 이거 그냥 맞을 것 같은데. 네. 3, 2, 1! 아! 언니. 네. 바쁘신가요? 아니요. 물풍선을 던질 수 있는 기회. 렛츠고! 하나, 둘, 셋! 야! 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